힘들어. 힘든데 그래도 돼요? 제발 제발 으쩌쩌 괜찮은데? 진정성이 없잖아요 진정성이 아 힘들어 그치 아 진짜 안되네 아니 좀 더 아래를 쳐야 되나? 할 수 있겠지? 가자 내가 밖에 간다 시작 내가 이거 몇 번 타고 있는 거야 제발 제발 야 이 자식아 내 심장 소리 들어봐 가사가 들어간 BTS 곡은 Save Me 제발 오케이 오케이 어? 스포티파이 로고 컬러를 맞히죠 4번 아닌가? 4번 맞죠? 오케이 자 아니다 아미 잘자 내 꿈꿔 됐죠? 아, 몇 초 만에 했어요? 부채, 맞아, 저 부채 뭐예요? 이거는, 꽝인 거죠, 꽝. 다음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빌보드 메인 차트 핫100에서 한국 가수 땡땡으로 1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시아 가수 땡땡으로 올해 아티스트상 수상, K-POP 한계를 깬 최초고 전국의 스포티파이 팔로우 수를 고르시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맞추지? 4번? 어, 이렇게 되는구나. BTS 노래 중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수가 가장 높은 곳, 곡은 다이너마이트. 예스. 응, 아니쥬? 처음으로 돌아가야쥬? 이번에 BTS 멤버들 중 여섯 번째로 이렇게 솔로로 나오게 됐고요. 이번 디지털 싱글은 세븐이라는 곡입니다. 세븐은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서머송이고요. 즐기기 좋은 곡이 아닌가 싶어요. 네. 운동할 때나 아니면 드라이브를 할 때나 뭐 친구들이랑 놀 때나 그럴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성공하면 아 맞아. 예. 네. 선물 주시죠. 맞아. 궁금했었어. 아, 오, 무겁다. 무거운데? 잠시만. 자. 오, 미쳤다. 네, 스포티폴리 전국 에디션 잘 이 마무리가 돼서 정말 다행이고, 미션을 성공해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오늘 유산소 운동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덕분에 유산소도 좀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재밌었고 이게 야 뒤에서 보니까 세븐이네. 아 그러네. 이게 힘이 좋네요. 아무튼 너무 재밌었습니다. 스포티폴리 전국 에디션 풀 영상은 오직 스포티파이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포티파이 K-POP 공식 유튜브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 이번 전국 디지털 싱글 세븐도 Only on Spotify.
미쳤다. 야, 바로 이게 보여. 예! Yeah. 파이어! 한우, 나 너 좋아하냐? 좋아한다. 이거 마시면 스포티파이랑 사귀는 거다. 이미 사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 우리 어파 뭐야? 하고 풍열이 싹 다 해라. 바나나 먹으면 스포티파이에게 바나나. 야, 아미의 사랑만큼 고소한 들기름. 고소하지. 생들기름이 아니네. 좀 노란색이에요. 그게 건강에도 좋아요. 이거 진짜 내가 집에서 먹는, 너한테 많은 면이 있는 것 같아. 귀여우면 섹시한 면이 면이. 와,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지? 김 묻었어요. 아유, 이거는 뭘까요? 오, 뭐야? 굿즈네, 굿즈. 와우. 우와. 뭐지? 전국의 세븐 릴리즈를 스포티파이가 온몸을 땡겨냅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포티파이 6개월 무료 체험 쿠폰. 이거는 뿌려야 되겠다. 저는 쓰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블랭킷인가 뭐지? 칫솔까지. 안마기. 스포티파이 뭐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게 있어요? 이것도 다 파는 거예요? 아니죠? 안 그래도 저기 뭐야, 종아리 어제 러닝 뛰어가지고 종아리 좀 아픈데 오늘 쓰면 되겠다. 감사합니다. 예. Yeah. 아주 좋아. 훌륭해.